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챔피언 쇼를 찾아오신 시청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반등이 들어왔어요. 플러스 5포인트, 2560포인트. 좀 그래도 좀 애석한 게 뭐냐면 미국 시장 대비 우리가 좀 처져 있어서 좀 실망하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수 때는 올라간 것 같은데 종목이 떨어지는 게 많아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200개 올라가고 500개, 600개 정도가 떨어져 있고요. 코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400개 상승, 1000개 하락. 그러니까 시장은 올라가도 지수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답답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순환매에 대한 대형주의 사이클을 여러분이 좀 잘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차, 반이라 이 세 개의 업종으로 돌아가는데요. 이번 달에는 그 삼성전자가 말미에 강하게 움직였죠. 반도체가 움직였어요. 1월 달은 뭐 자동차, 그 다음 2차 전지, 4월까지 움직였다면 지금 5월 말에 들어서는 이제 반도체 순환 사이클을 돈 거예요. 그러면 6월 달에도 이 7만 원이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삼성전자가 한 번 더 레벨업이 된다. 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 종목은 많이 안 올라갈 거예요. 이제 소외됐다는 거죠. 외국인들 자금들이 이 삼성 반도체 쪽으로 집중 투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이 개별 종목이 안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소외가 됐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를 오랜 시간에 투자했던 분들은 아 이제 빚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이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이 굵직한 매매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스탠스 자체가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는 스탠스다라고 올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는 계속 자금이 유입될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작년, 재작년 계속 매도했던 외국인 자금들 올해는 바뀌었어요. 매수가 들어왔다. 10조 정도 지금 쌓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는 내년까지는 계속 외국인들의 자금이 특히 올해는 좀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들어올 때는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이쪽으로 강하게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뭐 한 달은 뭐 반도체가 올라가면 그 다음 달은 먼저 떨어졌던 뭐 2차 전지가 올라가고 이런 순환 사이클을 올해는 그 순환 사이클이 되게 빨리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만 포인트 잡고 집중 공략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 같은 거는 박스권 상단이에요. 이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 2600을 상단 놓고 하단은 2450 요 하단을 놓고 이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에서는 물량을 피고 물량을 줄이고 박스권 하단은 물량을 늘리고 근데 파는 얘기가 아니고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다. 올해는 떨어진다 그러면 물량을 늘린다 이렇게 보면 돼요. 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잡고 하는 전략을 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랬든 저랬든 올해는 뭐 시장이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하락폭이 하락의 조정이 온다면 물량을 늘리는 전략 이렇게 우리가 쓰면 될 것 같다. 그 중심엔 차, 반, 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뭐 여러분들 종목들 되게 궁금하실 겁니다. 자, 한 시간 동안 육회상쾌 통쾌 봐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3772-0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삼성 엔진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아, 27,000에 15%인데 그게 네. 37,000만 몇 번 갔다가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는 종목 궁금해서 좀 여쭤보시면. 아, 그렇구나. 이게 종목이 우리가 보면 종목의 그 성격이 있어요.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이 종목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이 변동성이 빠른 거냐, 변동성이 늦은 거냐 이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이 종목은 변동성이 세요, 안 세요? 좀 없어요. 없어요. 이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좀 느리게 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상하듯이 막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고 느리게 가요.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이 예. 무겁기 때문에 이 무거운 덩치가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사이클을 봐야 돼요. 그다음 업황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어떤 쪽이냐? 플랜트 쪽이에요. 그리고 예. 건설 쪽이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이 건설 예. 경기, 그다음에 그 사우디나 뭐 이란이나 뭐 이쪽 중동 쪽에 모멘텀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단기적으로 볼 거냐, 장기적으로 볼 거냐 이 사이클을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님이 봤을 때는 단기로 들어가시면 이게 나랑 안 맞는 거고, 아 나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거야라고 하면 32,000원까지 또 오를 수 있어요. 그런 포지션을 잡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장기로 갈 거냐 단기로 갈 거냐 수급도 괜찮고 실적도 좋아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농론해서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요. 여기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여기 이렇게 쫙 보면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빨간 걸로 쭉 올라오잖아요. 이 빨간 선이 누구냐면 외국인이에요.
아, 외국인들이 지금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은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되게 세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쭉 끌고 가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뭐 이렇게 아, 내가 좀 불안해서 아, 지금 수익을 챙기자고 지금 챙기는 자리고요. 아니면 끌고 가려면 좀 시간이 주더라도 32,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자, 네, 그렇게 대응하시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멘토.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YMP. 네, 매수가 비중은요? 15,000원. 15,000원, 15% 정도. 아, 사신 이유가 있어요? 네, 이것도 너무 고점에서 사서 계속 물타기 하면서 지금 거의 예, 네,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누가 사라 그랬어요? 아니면 내가 직접 산 거예요? 그냥 들었어요. 방송에서 이렇게 아, 보고 아, 방송에서 좋다고요? 예. 네, 네.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이것도 엄청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이런 종목은 네. 그, 이게 FPD라고 하거든요. FPD 이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딱 우리가 볼 때, 이 기술적 분석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죠. 그다음 실적은 좋아요, 네. 안 좋아요? 좋아요. 아. 실적은 괜찮아요. 근데 안 움직여. 네. 왜 안 움직일까요? 인기가 없어요. 그쵸, 맞아요. 인기가 없어요. 근데 이 네. 회사는 돈을 잘 벌어. 아. 근데 왜 손해를 보냐? 너무 높게 샀기 때문에. 예. 네. 그러면 이 주식을 살 때 위치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예, 네, 중요하죠.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사는 위치가 네. 우리 저점에서 얼마만큼 올라갔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적 베이스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테마로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자, 여기 보면 네. 1번, 2번, 3번이에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산 가격은 어디예요? 이렇게 보면. 네, 제가 그래프로 열어놨는데 이렇게 보면 1번, 2번, 3번을 제가 틀어놨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기 시청자님이 사신 거 자리는 어디예요? 자,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어요. 몇 번이에요? 제 지금 화면을 못 봐서 아, 3번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제일 높게 사셨어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사실 때는 아, 네. 내가 최저점, 최고점, 네. 그 다음에 현재 가격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 최저점에서 네. 많이 올랐다 그러면 사지 마세요. 앞으로는 최저점이 네. 3,000원이고 최고점이 15,000원이에요. 그러면 네네. 내가 산 가격이 몇 배 올라간 상태죠? 5배. 예. 굳이 여기서 사야 되냐 이런 것들을 다음부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종목은 좀 끌고 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사이클이 돌아요. 이 종목 예, 이제 손절은 안 하고요. 손절 추매요? 예. 추매 하지 마세요. 그냥 말고, 예. 예, 그냥 왜 그러냐면 추매를 하는다는 건 뭐냐면 이게 예, 단가를 낮춰서 성공을 하잖아요. 계속 예. 내가 수익을 보고 나왔다 그럼 계속 물타기예요. 습관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비중이 딱 네. 10%만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 정리하고 나오고 네. 계속 물타는 습관을 들이면 안 돼요. 그렇기 아. 때문에 이 사이클이 올라가는 사이클. 이번에는 여기서 강하게 위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홀딩해서 가져가고 8,000원 되면 전화 네. 주세요. 더는 사지 마세요. 알겠죠? 네. 정호수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 전화 주셨어요? 네, LB 세미콘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5,680원에 10%거든요. 네,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산원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네. 이제 급등을 했을 때 제가 매도를 네. 안 하고 그냥 계속 갖고 있었더니 지금 엄청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차라리 네. 네. 이거를 팔고 잘 가는 반도체 제가 몇 개 갖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더 넣어서 태워줘야 되나 해가지고 이게 팔라고 하는 이유가 네. 그냥 한 가지 딱 이유죠. 그냥 떨어져서 네 그렇고 다른 애들 제가 네. 어차피 다른 반도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차라리 거기다가 네. 비중을 실어주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네, 그거예요. 얘는 지금은 제가 볼 때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올라가면은 얼마까지 봐야 될까요? 이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네. 소부장 같은 경우는 순환 사이클을 되게 네. 많이 돌아요. 그러면 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지금 5,680원인가요? 네네. 네. 저점에서 잘 사셨는데요. 예. 네. 네. 근데 걱정되는 게 시간 되게 오래 걸렸죠. 이거 수익도 네, 많이 나는데 수익도 많이 나는데 네. 이제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샀을 때 가격 올라갔을 때 가격하고 떨어지는 가격이 그 기간이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이게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맞죠. 가만히 내가 이 종목을 오래 갖고 있었다면 이 주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1년 반개월 올랐더니 1년 떨어지고 1년 올라가면 2년 떨어지고 이런 주기가 있지 않으세요? 그죠? 네, 맞아요. 그죠? 그럼 이번 주기는 어떨 것 같아요? 이쪽 어깨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움직이는 주기예요. 이게 사이클이라고 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네. 더 많이 올라가는데 굳이 이걸 팔 이유가 있어요? 실적도 좋고 모멘텀이 쌓아가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 끝났는데 굳이 이걸 팔고 다른 거 가는 것보다는 이걸 좀 더 사가지고 끌고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 근데 이거 시장에서 너무 부각을 못 받아서 거래량도 안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소문 안 낸 거를 사가지고 소문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좀 우리한테 현명하지 않을까요? 돈도 잘 보고 네, 가격도 싸고 네. 근데 굳이 네. 남들이 막 좋다고 얘기하는데 들어가서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적잖아요. 그만큼 실력이 네.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네. 종목은 진주 같은 종목이잖아요. 안 알려져 있는 거,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 실적 좋고 가격 조정 다 끝났고 다시 사이클이 올라가는데 굳이 이거를 팔 이유가 있나요? 네, 맞아요. 근데 자꾸 네.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여기 막 움직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심리 중에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이건 뭐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보는 게 지금 당장, 내일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당장. 이게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인데, 이거는 군중심리에서 많이 와요. 그래서, 아, 이 종목 안 사면 나만 소외되는 것 같고, 그죠? 근데 내 차례가 네. 와요. 그 차례가 지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굳이 지금 팔지 말고요. 저는 네. 좀 욕심 같으면 저는 좀 더 살 것 네. 같아요. 아, 그래서 만 원까지 홀딩. 멘토님 그러면 사게 되면 네. 지금 가격에서 살까요? 아니면 조금 기회 봐서 좀 빠지면 살까요? 안 빠질 것 같아요. 안 빠져요? 네, 여기서 이제 네. 반등 들어가서 이제 움직치기는 따라가도 돼요. 여기는 N자라고 네. 그러거든요. N자로 꺾이는 자리예요. 예, 빠졌으면 네. 벌써 빠지는데 여기서 자리 잡고 있다는 건 횡보하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게 네. 중심선에서 자리를 잡고 반등 들어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위쪽으로 더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조금씩 뭐 사갖고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 원 네. 되면 전화 주세요.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에코프리 HN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85,600원에 네. 비중은 30%. 이것도 누가 사라고 그랬구나, 그죠? 그 사라고 그랬어요. 누가 딱 사라고 그랬어요, 그냥 꼭대기에서 그죠? 딱 이렇게. 이게 어떻게 하면 저 어제니 많이 왔는데 못 팔았어. 이게 주식을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대략 볼 수 있으세요, 이게? 이게 예. 어떤 종목 이게 뭐 가격이 높다, 적다, 떨어질 거다, 올라갈 거다, 요거 보이세요? 예예. 그럼 지금 우리 시청자님 사신 가격은 어떤 자리예요? 3,000장이라고 그래요. 너무 높아요. 높은 예. 것보다는 이렇게 세 가지 꼭지점 이게 세 가지 3,000, 예, 머리 3,000장이라 그래. 그럼 이런 종목은 예. 대개 어디까지 빠지냐라고 했을 때는 40에서 60% 떨어져요. 근데 이거를 이거는 뭐 탄소 배출권 쪽에 이게 신재생 쪽이거든요. 이 종목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H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쪽은 예. 이렇게 우리 기술적 분석을 할 때 3,000장이래. 3, 1, 2, 3개. 그 바닥에선 무슨 바닥? 이렇게 보면 안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거꾸로 봐봐. 이렇게 보면 되게 좋은 자리죠. 예, 예. 주가가 되게 좋지 않아요? 여기 원 바닥, 투 바닥, 쓰리 바닥. 바닥에서 이런 자리는 올라갈 확률이 많고, 그 다음에 고점에서 이런 확률은 떨어질 확률이 많구나. 이게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렇게 삐죽삐죽 세 개의 봉이 나온 데는 절대 사면 안 돼요. 알겠죠? 거의 밀릴 확률이 많아요. 여기를 레벨업에 대해서 더 움직이면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굵게 제가 핑크색으로 조금 좀 또 검은색으로 굵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좀 이해가 빨릴 거예요. 다음부터 사실 때는 이거 검은색 있죠? 검은색. 이 검은색이 깨진 자리는 되게 안 좋은 자리예요. 추세가 꺾인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이 검은색이 꺾였거나 그 다음에 이런 종목 단기 시세가 세게 난 종목이잖아요. 바닥에서 네. 세게 움직여요. 그러면 여기를 어떤 거를 넣어놓냐 보면 21선이라고 있어요. 21선 아시죠? 네. 21선 혹시 21선 되게 중요한 안전벨트 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네. 21선이 깨면 손절하는 게 나아요. 다음부터는 알겠죠? 예.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이 종목은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건데 좀 밀렸다 갈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한 번 더 밀릴 거예요. 예. 이 종목은 57,000원 밀렸다 갈 거예요.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래도 지금 57,000원까지 밀릴 수 있어요? 네, 밀릴 수 있어요. 왜요? 밀리는 자리에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밀려요. 이 종목은 한 번 더 밀렸다 갈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도 굳이 지금 팔지 말고 7만 원 넘어가면 7만 원 넘어가면 연락 한번 주세요.
7만 원 넘어가면. 네, 7만 원 넘어가면 거기서 조금 더 사서 빨리 나오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밑으로 더 밀릴 수 있으니까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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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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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어느 정도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차바이오텍인데요. 네. 요즘은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너무 오래됐거든요. 매수가 비중이냐? 매수가 37,200원. 예. 어, 37,000원이요? 예. 어, 이게 37,000원 이 3만 어 이게 왜 3만 7 최고가가 3만 1,000원인데. 아. 아니, 그때 오래돼서요. 그때는 그 떨어져서 산 거예요. 아, 맞네요. 그 진짜 오래됐네요. 네네네. 어, 이거 지금 몇 년 이거를 어떻게 해야 그냥 안전대로 해버릴까. 요즘에 좀 움직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한 4년 되, 4, 5년 되신 것 같은데요. 네네네. 5년, 5년 되신 것 같은데요.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을까. 그죠? 말도 못하죠. 어, 중간에 팔 기회는 있었는데. 그죠? 이번 없어요. 이번에 3만 그 3만 3만 원까지 한번 움직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팔면 안 돼요, 이 종목. 이제 움직일 거예요. 이제 움직이기 아, 시작해요. 업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제가 볼 때는 아니, 요즘에 좀 움직이는 것 같아서 예. 차라리 좀 더 사 갖고 나올까요, 그러면은? 아니, 하죠. 이게 여기 이제 앞으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실적이 없는 실적이 좋지 않은 것들은 예, 예, 많이 못 가요. 없어요. 많이 안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를 살 때는 실적이 있는 네. 종목 외에는 이런 코스닥의 중소형들은 실적 없는 거 하면 안 돼요. 이제 사람들이 사질 않아. 단기 기술적 반등으로 들어와도 제약바이오 섹터는 자체적으로 이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들은 이제 못 올라가요. 옛날처럼 막 기대감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엔 잘 네. 올라올 거예요. 이번에 잘 올라오면 17,000원, 17,000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그때까지 홀딩 하세요. 더 사지 마세요. 17,000원이요? 네네. 여기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서 좀 물을 좀 타야 되나? 아, 하지 마세요. 엄청 괴로워서 전화드렸어요. 네, 하지 마세요. 물 타지 말고 사더라도 네. 더 살려면 17,000원 위에서 사는 게 나아요. 지금 사지 말고 17,000원 위에 추세를 만들어서 움직일 때 우리가 공략하는 게 낫고 지금 공략하지 마세요.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빨리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 사는 방법, 안 사서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두도 얘기했지만 이게 네. 사람이라는 게 주가가 빠졌을 때 내가 단가를 낮춘다고 추가 매수한다 그러잖아요. 예, 이 예. 추가 매수에 성공을 하면 계속 돈 가져갖고 계속 막 물타기예요. 일명 막 계속 추가 매수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것만 빠지고 뭐냐. 얘는 이 빠지는 만큼 그 고생 많으셨네요. 좀만 더 들고 가시고 제가 얘기했던 17,000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때 한번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구 멘토입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네. 삼성공조입니다. 아, 매수가 비중은요? 15,500원에 10%입니다.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 사신 좀 이유가? 좀 많이 빠졌고 그리고 좀 네. 돈도 잘 벌고 하기에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이 내는 종목은 뭐라고 하냐면 스몰캡이라고 그래요. 스몰캡. 스몰캡 해봐요. 스몰캡. 예, 스몰캡은 뭐예요? 스몰캡이라는 건 뭐냐면 돈은 잘 벌어요. 그리고 네. 회사가 지금 단단해. 그리고 이제 성장성이 있어. 근데 단점은 뭐야? 사람이 안 사. 그다음에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죠, 여기.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 없는 주식 제가 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방송에서 맨날 거래 없는 주식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왜곡이 있을 수 있어요. 가격에 왜곡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뭐 자동차 부품 쪽인데 실적은 좋아. 근데 이런 종목들은 단봉으로 막 따라라라라 올라갔다 갑자기 급락 나와요. 물량이 없기 때문에 받쳐주는 물량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호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호가가 얇아요. 얇다는 건 뭐예요? 호가가 얇다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매수 매도할 때 밑에 있는 호가가 단단하면 팔 때가 문제가 없지만 이런 것들은 호가가 없잖아요. 호가가 없는 건 어때요? 유동성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호가가 어때요? 2주, 15주, 그 다음에 33주, 49주, 한 주 이래요. 호가가. 그럼 10호가에 2900주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종목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이건 금방 막 10%, 15%씩 막 밀려버려요. SG 사태 그때 보셨지만 그 종목들이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어요. 예, 이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많이 사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수익 나면 팔고 나오는 전략이 맞아요.
근데 사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예, 1년 됐습니다. 네, 이번에 올라올 거예요. 이번에 오면 팔고 다음부터는 이 거래량 없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아, 그럼 성실 안 보고 팔 수 있는 겁니까? 네, 팔 수 있어요. 이번에 올라오는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봐봐. 여기 보면 이 한번 봐봐요. 빠질 때가 어떻게 빠지냐면 이 종목도 한번 고점 찍고 빠질 때 어떻게 빠지는지 보면 정말 무섭게 빠져요. 이거 한번 봐봐요. 이거 무섭지 않으세요? 차트 한번 보세요. 이거 막 여기 막 3만원부터 막 빠지는 거 막 장대 음봉 나오죠? 여기 이게 이래서 그래요. 거래가 좀만 실려도 호가가 얕기 때문에 급락이 나와요. 올라간다 해도 뭐 장중에 마이너스 26%까지 막 나와버려요. 이게 유통물량이 작은 게 이게 문제예요. 내가 한 달 내내 올라간 거 하루 만에 빼버려요. 두 달 땡겨서 올린 거를 하루 만에 빠질 수 있다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유통물량 작은 건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번엔 잘 팔고 나오세요. 그러면 추가 매수 됩니까? 제가 유통물량 없는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추가 매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 그러면 그냥 있으면 손실은 안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번에 안 볼 수 있어요. 윗자리니까. 이런 종목을 더 사면 나중에 팔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번엔 잘 네. 갖고 있다가 15,000원 단에 오면 팔세요. 알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꿈비요. 매수가 비중은요? 19,200원에 10%인데요. 네, 이거 TV 보고 샀죠? 네, 갑자기 뭐 누가 좋아진다 얘기가 네. 나와갖고 좀 네.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까 네. 걱정이 돼서요. 이런 거 무섭지 않으세요? 움직이는 게? 아, 조금 무서워갖고 지금 손절해야 될까 어떨까? 네, 이런 거는 이 테마로 묶인 것들은 우리가 하기 좋아요, 하기 어려워요? 아, 엄청 어려워요. 처음 사봐갖고 지금 제가 엄청 이게, 걱정을 하고 예, 있습니다. 유아용품 막 관련 주고 막 이렇게 막 테마로 막 저출산 관련 나오고 근데 막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네. 이거는 우리 시청자님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왜 그러면 네, 네, 대응. 저도. 근데 왜 이런 걸 사셨어요? 한번 사봤는데 이게 전출산 대책이 나온다고 해갖고 정부에서. 그러면 이걸 대책을 나온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지금 내가 샀을 때 수익인지 손실인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네. 시청자님이 사신 거는 제일 꼭대기에 샀어요. 그 당일 막 급등할 때 샀죠. 상한가 갈 줄 알고. 네. 맞죠. 근데 상한가 안 가죠. 예. 그리고 빠지죠. 네. 그리고 지금 무섭죠. 네. 내 탓이요 해보세요. 내 탓이요. 예, 그래야 바뀌어요. 다음에 그렇게 네.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절대 안 하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네. 수업료를 내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 이런 과정을 네, 할수록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저도 주식을 지금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사람이란 게 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 재료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돈을 가지고도 움직이는 거 아니고 뭐 상황에 따라서 정답이 없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를 한 번 더 예. 올라오면 그때 파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에는 얼마까지요? 내 매수가면 팔아야 돼요. 네네. 이거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한 번 와요. 네네. 이거 왜 온다고 얘기할까요? 제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저는 네. 올 겁니다라고 하지만 지금 시청자님은 네. 지금 위에서 많이 막 급락이 나왔잖아요. 지금 예. 그죠? 이제 손해가 크잖아요. 네. 근데 왜 나는 올라간다고 그러고 시청자님은 이렇게 겁내야 할까? 이 차이는 뭘까요? 네. 들어간 매물이 아직 안 빠져서. 그러니까 매집이라 그래요. 매집이 네. 아직 안 아직 안 빠졌기 때문에 네. 이게 네. 주가는 시세는 의미가 없고 이 거래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종목은 한 번 더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네. 팔고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네. 흔드는 자리라 그래요. 근데 흔들 네. 때 거래가 없잖아요. 예. 흔들 때 거래가 있는 거하고 거래가 없는 거하고 차이가 많아요. 시세는 네, 거래는 없어요. 그렇죠. 거래가 없을 때는 좀 버텨야 돼요. 흔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네. 왜 그러면 많이 예. 산 사람들이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흔들어요. 근데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봐요. 시세도 빠지는데 거래가 증가될 때 그 종목 팔고 손절하고 나와요. 이거 분산이라 그래요.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예.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거래를 네.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이 캔들하고 네. 이평선을 속여도 이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흔적은 절대 못 속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네. 한 번 더 튈 때 팔고 나오면 더 사면 안 돼요. 변동성이 네. 세기 때문에 아니면 더 밑까지 예. 내려왔다 올 수 있어요. 이 종목은.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네. 힘 내시고요. 네, 응원할게요. 다음부터 이거 사지 마세요. 알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근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예, DI 동일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24,200원에 20%.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이게 저기 좋다고 그래서 나왔는데 조금 저기 이득이 조금 났는데 3만원까지 불안해서 했더니 이렇게 빠졌어요. 네, 이것도 테마로 붙여가지고 알루미늄 네.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2차전지 알루미늄, 뭐 동방 알루미늄 막 이거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 네. 종목도 우리가 매수매도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아... 왜 그러냐면 이 차트는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봐봐요. 네. 여기 우리 시장에서 사신 자리가 썩 좋은 자리일까요? 좋은 자리가 아닐까요? 좋은 자리가 아닌가 본데요. 아, 아니죠. 왜?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이 저점이 네. 어디냐. 저점은 이 종목이 얼마까지 움직였냐면 우리가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알면 우리가 더 편하게 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저점이 13,000원이고 고점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28,000원이에요. 그럼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얼마예요? 많이 올랐을 때 사잖아요. 아, 네. 맞죠? 이 13,000원부터 해서 지금 두 배까지 이상이 올라왔으면 많이 올랐죠. 근데 우리 네. 시청자님이 맨 위에 샀어. 그러네요. 내가 과자를 사는데 이쪽에서는 1,000원에 팔고 똑같은 걸 이쪽에서 500원 팔어. 그럼 어떤 거 살 거야? 1,000원까지 살 거예요? 아니죠. 500원 될 때 사는 게 낫죠. 500원 집에 있을 때 가서 사는 게 낫죠. 근데 시청자님은 1,000원짜리를 얼마에 샀냐? 1,200원에 샀어. 잘 샀어요? 못 샀어요? 잘 못 샀죠. 그렇죠. 안 사면 본전인 거잖아요. 내가 굳이 네. 13,000원에서 지금 26,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아, 굳이 내가 지금 사야 돼? 조금 더 지켜보고 살이라 라고 보면 돼. 근데 여기 이게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죠? 26,000원에서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거냐 못 올라갈 거냐 그럼 내가 대응할 줄 알아야 돼. 이 높이에서는. 근데 나는 대응을 못해. 그러면 이 종목 올라간 걸 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네. 생각하면 돼. 내가 기업 실적 몰라도 돼요. 왜? 주가는 실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인기대로 움직이는데 아. 이 인기라는 거는 매번 바뀌어야 안 봐요? 트로트 좋아하시죠? 예. 노래가 계속 바뀌지 않아요? 예. 새로운 사람이 계속 와서 인기곡은 계속 바뀌잖아요. 예. 영원할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주식시장도. 단기에 인기가 있었다가 다른 쪽이 또 인기가 오고 이 종목은 또 처지고 또 다른 종목이 올라가고 그래서 순환 사이클이에요. 그 다음에 살 때는 꼭 이거라도 물어봐요. 내가 모른다 그러면 증권사로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요. 이게 최저점 얼마예요? 최고점 얼마예요? 지금 얼마예요?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사는데 이게 13,000원짜리와 24,000원짜리인데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 24,000원 사겠어요? 13,000원짜리가 24,000원 되는데 안 살 거잖아요. 그죠? 예. 좀 떨어지고 사거나 좀 더 올라가거나 지켜보고 살 거잖아요. 너무 많이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예. 주식도 똑같아요. 그 논리로 가격 이론의 논리로 부딪히면 돼요. 알겠죠? 아, 아니 저기 멘토님 그럼 이거를 물타기를 해서 빠져나올 수는 있나요? 자 보세요. 자 이거를 물타기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시청자님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하지 말아야지. 왜 하려고 그러세요? 내가 판단할 때 말아요? 네, 하지 마요. 내가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때 돈을 더 쓰면 되지 않을까요? 좀 돈을 남겨뒀다가 아 내가 네. 이거 원리를 알고 내가 지금 높게 잘못 샀구나 이런 것들을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우리가 들어가면 나중에 그 돈을 쓸 수 있을 거잖아요. 그냥 무작정 떨어졌으니까 네. 아 지금 싸니까 무작정 사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아직 이 종목은 추세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더 빠져요. 아, 더 빠져도 올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어디서 더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한참 더 밀려야 돼요. 이 종목은 16,000원까지 밀릴 수 있어요. 16,000원, 18,000원 여기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6개월 정도 올라갔잖아. 이렇게 보면 봐봐 이렇게 추세라 그러거든요. 이건 6개월 동안 이렇게 올라갔죠. 네. 그러면 6개월 동안 떨어지는 건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 이치가. 올라갔으니까 떨어지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종이라 그래. 이게 가격과 조종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네. 조금 더 밀릴 수 있어요. 밀렸다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나마 실적은 받쳐주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밀리더라도 좀 18,000원 정도 밀리더라도 좀 홀딩해서 가져가 보세요. 그래서 네. 23,000원 넘어가면 그때 전화 주시면 돼요.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내일 강연회를 합니다. 아, 여러분 6월 달도 이 박스권 상단에서 매매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업종을 잘 선택하고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되니까요. 6월 대비해서 제가 내일 강남에서 강연회가 있고요. 일요일은 대전에 갑니다. 일요일은 대전에서 강연을 하니까요. 강연회 안내 잘 메모하셔서 오시면 제가 6월 그다음에 올해의 전략들을 짜 드릴게요. 많은 시간 내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시장은 뭐 많이 지수는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종목이 많이 떠지는 게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스닥은 400개 상승, 코스닥은 400개 상승, 1000개 하락. 거래소는 181개 상승, 600개 하락. 이건 지수는 왜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를 땡겨놓고 나머지 종목들이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시장은 올라가는데 답답한 상황들이 많이 연출될 거예요. 그게 지금 시장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 업종의 순환매를 잘 타는 게 6월에 가장 큰 키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종의 순환 사이클을 제가 강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니까요. 공부하시고 그 다음 시장의 비율을 궁금해하신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강연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SKC. 매수가 비중은요? 12만 300원입니다. 10%. 네,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막 올라가길래 그냥 옛날에 샀어요. 옛날에 좀 오래되셨어요, 사신 지? 네, 오래됐습니다. 이체전지 서재 쪽인데, 이번에는 이 종목들을 좀 모아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좀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져서. 네. 네, 떨어져서. 네. 좀 추가를 할까 하고 혼자 한 것보다 좀 문의 한번 해보고. 추가해도 되는 자리예요. 네. 이 사이클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 대형주를 볼 때 가격의 메리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역사적 저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는 순환 사이클에 돌고 몇 년 정도 빠졌나, 이게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목들은 거의 고점 대비 50% 정도 빠졌다라고 하는 시가총액 큰 대형주들은 거의 거기가 저점일 확률이 많아요. 그럼 이 고점이 네. 얼마냐면 20만 원 이때였잖아요. 그럼 이 종목이 네. 얼마까지 빠졌어요? 10만 원까지 빠졌어요. 그죠? 10만 원, 9만 원 네. 언저리잖아요. 그러면 거의 네. 50% 이상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네. 가격 조정이 끝났고, 두 번째, 옆으로 횡보. 주식이라는 거는 상승, 하락, 횡보로 돌아요. 상승했고, 하락했고, 횡보하잖아요. 그럼 다시 리사이클, 사이클을 돌리는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은 좀 사놓고 시간을 주면 어느 선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를 12,000원 잡고 밑으로 물량을 좀 늘려나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포인트를 드려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가 가능하시다 그러면 좀 사갖고 좀 들고 가는 것도 좋아요. 어느 정도 9만 원 라인에 내려온다 그러면 추가 매수 하셔서 12만 원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시면 된다, 이렇게 전략을 드릴게요. 네, 12만 원이요. 네, 12만 원. 거의 박스권 상단이에요. 거기 하단은 9만 원. 네, 9만 원. 요 자리에서 사서 이 박스권 시간을 줘서 여기 올라오면 팔면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요 몇 개월 걸리겠어요, 여기? 예, 얘는 걸려요. 쉽게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좀 오래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고 긴 호흡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올 가을까지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때까지 한번 끌고 한번 가보세요. 네, 알겠죠?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존경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다운테크. 네. 매수가 비중은요? 1900원에 20%입니다. 네.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반도체 로봇 주라서 삼성에 납품한다고. 네네. 해서 샀거든요. 네. 네. 이게 자동화 물류예요. 그러니까 로봇도 맞고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네. 자동화 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네네. 실적이 그래도 괜찮아요. 나와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네. 우리가 볼 때,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하는 게 더 좋아요. 이게 단기적인 매매는 힘들고. 근데 시가총액이 1,300억이에요. 그러면 시가총액 1,300억이라면 커요, 작아요? 크지는 않죠. 작죠. 엄청 작죠. 예, 예. 근데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뭘 의미할까요? 기업이 괜찮다는 거. 그렇죠. 예. 괜찮아요. 예. 근데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이 높은 가격이냐 높은 가격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어떤 가격일 것 같아요? 적정 수준 아닌가 싶은데. 맞아요. 그러면 이제 예. 여기서부터는 아, 이 가격은 높지 않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네. 맞죠. 그러면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냐? 있죠. 왜 그럼 돈을 잘 벌고 하반기는 로봇 관련주들이 이슈는 계속 있어요. 근데 가격 싸고 사람들한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매집돼 있고 조정이 깊게 들어왔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많어. 그러면 얘는 홀딩이죠. 네. 그럼 뭐 어떻게까지 아니 이거를 예. 전번에
전번에 13,000원까지 왔었었는데 제가 욕심을 부리고 매도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이래 됐거든요. 아, 근데 이거를 볼 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관점이거든요. 내가 조금 수익을 챙기면서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장기적으로 갈 거냐, 이 두 가지 퍼포먼스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나한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변동성은 있어요. 이 물량이 이쪽 보면 거래가 쭉쭉 빠져갖고 밀렸잖아요. 근데 보면 시세는 많이 빠졌잖아요. 13,000원 찍고 9,000원까지 빠졌으니까 네. 이거 한번 보세요. 많이 빠졌죠. 네네. 근데 이게 빠질 때 두려워할 게 없고 뭘 두려워하냐, 이 거래 봐요. 이게 주가가 빠질 때 거래 어때요? 없죠. 네,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거래가 없죠. 그러니까 눌러놓은 거라 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레벨업이 되면 세게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쭉 끌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14,000원까지는 끌고 가도 돼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매도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도를 할 때는, 매물이라고 해보세요. 매물 때. 혹시 매물 때 아세요? 매물 때. 확실하게. 대기시 이거 이 그래프는 틀을지 아시죠? 이 그래프는 열어놓을 수 네. 있죠?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네. 보면 삐죽한 거 있죠? 이렇게 삐죽하죠, 여기가. 그 요 자리가 삐죽하죠? 네. 그 다음 여기는 네. 계속 못 움직여가고 어떻게 삐죽삐죽하죠? 여기 삐죽삐죽한 게 뭐냐면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매물이 갇혀있는 곳이에요, 요 자리가. 요 자리, 네. 요, 요 자리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이 가격이 오면 나는 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 물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를 소화를 해야 치고 올라가요. 근데 이 가격이 오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물 소화를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네. 쳐졌다가 다시 움직이는데 이때 이 거래를 보는 거예요. 거래가 매집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매집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네. 하나, 둘, 세 개 매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밀려놓고 다시 한번 매물 소화로 움직이러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끌고 가면 돼. 그래서 다음에는 여기 삐죽삐죽한 데 있죠? 걸리는 자리. 네.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해갖고 걸리는 자리가 매물 때 여기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돌파하면 또 가고 못 가면 한 번 더 쳐졌다 가요. 그때 파시면 돼요. 아, 예. 예, 알겠죠? 이렇게 보면 그림을 이렇게 네. 보고 사람들 어디가 가장 많이 물려있지?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매물대 매도라 그래요. 네, 그렇게 한번 네.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홀딩 의견 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이세요? 유니테크노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5,000원의 비중 10%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네, 자동차랑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약간 엮여 있고 네. 그리고 가격도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일단 5천 네. 원에서 정비열 내기를 일단 10%만 사봤습니다. 아,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 봐봐요. 아까도 네. 얘기했어요. 제가 뭐 모든 조건을 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단점은 뭐예요? 이 종목은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 네. 이거의 단점이 뭐예요? 단점. 거래요, 인기? 그렇죠, 거래량. 네. 거래량 없는 거 제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래량을 네. 하는 거는 올라갈 때 찌끔찌끔찌끔 올라가다 한 번에 밀려요. 이게 자동차 부품 쪽에도, 그죠? 네, 네. 근데 수급도 괜찮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적이 좋아요, 이 회사는. 나쁘진 않아요. 네. 실적이 좋으니까 어때요? 네. 외국인 기관들이 사서 끌어올려요. 근데 이런 네. 거는 함정이 있다. 한번 빠질 때 무섭게 빠져. 이거 봐봐요. 여기도 그렇죠, 여기.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고점 딱 찍고, 네. 여기 막 강하게, 빡 밀리잖아요. 이게 고점을 딱 찍고 네. 강하게 밀려요. 여기 보면, 고점을 딱 찍고 한번 봐봐요. 이런 거는 왜 그러냐. 유통 물량이 작지 않아서, 유통 물량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조금만 물량이 나와도 이렇게 빠져버려요. 네. 무섭게 빠지죠. 네, 네. 그러니까, 네. 봤죠? 그러면 이런 네. 종목은 많이 사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10%만 일단. 그쵸, 예. 많이 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종목은 네.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자리는 되게 좋아. 그러니까 끌고 가다가 네. 어디에 팔면 돼요? 8,000원. 아니, 6,000원 라인에 팔면 돼요. 네, 네. 여기에 6,000원이 뭐예요? 매물대요. 그렇죠. 잘하시네. 그럼 거기서 팔면 돼. 네. 그리고 다음부터 이거 네, 이런 거 하지 마요. 네. 하지 마요. 이런 거 다음부터 알겠습니다. 이런 거 다음부터 유통 물량이 없는 거는 외통수 걸릴 네. 때가 있어요. SG도 네, 마찬가지고 네. 왜 하한가가 계속 나오는지 아세요? 물량이 없기 때문에 물량이 밑에 쌓여서 그래요. 그게 계속 점화가 네, 나오는 네. 거예요. 물량이 없기 때문에 물량을 받쳐주면 물량을 받쳐주면 네. 순환이 빨리 돼요. 회전율이 높은데 이런 종목들은 물량이 없는 것들은 회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이게 악재가 나왔을 때는 정말 세게 움직여요.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유통 물량 없는 거 하지 마세요. 이거 봐봐요. 여기 보면. 네, 1000주, 200주, 500주, 400주 이러잖아요. 물량이 없잖아요. 여기 보면 100주, 400주. 알겠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네. 아, 그게 주식 오래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알겠죠? 네, 그렇게 대화 한번 해보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느 종목이세요? LG전자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12만 5천원 5%. 아, 그래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전망 좀 여쭤보려고요. 네. 아. 아, 저는 개인적으로 LG전자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뭐, 삼성전자도 있고, SK 하이닉스도 있고, 뭐, 에코프로도 있고, 뭐, LG, 뭐, LG 에너지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전장 사업 쪽은 대장이 LG전자예요. 그래서 LG전자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모멘텀을 가지고 가면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적금으로 넣어가지고 한 2, 3년을 끌고 가는 게 배터리 쪽과 자동차와 반도체라면 그 중에서 전장 사업 쪽은 LG전자다. 그래서 저는 LG전자는 끌고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네. 여유 생길 때마다 쭉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단기로 보지 마시고 장기로 보는 네. 게 훨씬 더 좋아요. 모멘텀이 너무 많아요. 전기차 수혜는 나중에 되면 이쪽에서 받을 거야, LG전자가. 아, 네. 그래서 그냥 장기적인 내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다라고 그러면 좀 사놓고 저는 끌고 갈 것 같아요. 네. 조금 오래 끌고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LG전자 같아요. 그래서 좀 끌고 가는 전략이 좋다. 저는 그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혹시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네. 어느 정도에서 매수를 하면 좀 될까요? 이게 이 발목하고 발바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네. 가격이 높아요, 싸요라고 이 바닥이 어디예요라고 하는 건 아무도 몰라요. 네. 그렇죠. 어디가 싸고 어디가 높은지 아무도 몰라. 그때는 그때 시세가 끝나봐야 알거든요. 과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가격을 가만히 봤을 때 옆으로 횡보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옆으로 횡보한다는 건 뭐예요? 두 가지 함중의 변곡점이에요.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그죠? 횡보한다는 거는 위로 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횡보해서 위로 가면 세게 가고 밑으로 가면 많이 떨어져요. 근데 떨어질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좀 사서 모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백그라운드 전장 쪽이 실적이 올해 되게 좋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종목은 지금 뭐 자리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유 있을 때부터 모아 가는 거죠.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모아 한번 가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목표가는 저는 좀 장기적으로 14만원까지 보는 전략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어느 종목이세요? 아, 네이버요. 매수가 비중은요? 5%고 26만원이요. 사신 지 오래 되셨나요? 네, 좀 됐어요. 아, 그래요? 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세요? 예, 예,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으면 조금 더 사서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네이버는 이 가격이 왔다? 좀 갖고 와서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뭐, 아. 중국 관련 이슈가 있어가지고 급락을 했지만, 급락했잖아요. 네. 중국 관련 이슈 때문에, 네이버 차단 때문에. 아. 근데 이거는 네. 그 메인이 될 수가 없고, 이쪽은 챗GPT 네. 쪽 있어요. 기업 챗GPT 쪽하고 AI 쪽이 조금 하반기에는 좋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네. 뭐냐면,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면 네, 네. 민감주보다 내수주들이 더 좋아요. 그 네이버나 카카오나 아. 이 플랫폼 기업들이 네.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좀 떨어진다고 하면 좀 모아가는 것도 나쁠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 떨어져야 네. 바닥 잡는 아이예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끌고 가면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추가 매수 할 수 있으면 추가 매수 해서 끌고 가자. 목표가는 23만원, 1차 목표가는 23만원 넘어가면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아,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좀 시간을 네. 긴 호흡으로 좀 보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아, 23만 원까지 보는 거예요? 1차. 예, 이제 거기가 이제 매물이라 그래요. 여기 22만 원은 이제 악어예요. 산이 작은데 23만 원 산은 높아요. 삐죽하잖아요. 옆으로 횡보하고 네. 위쪽으로 삐죽한 거는 횡보는 돌파고 삐죽한 거는 찔리면 피나요.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는 네.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1차 여기를 넘어가는 거 보고 수급 보고 시장 상황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때 오면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그때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네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두산 에너빌리티요. 아, 매수가 비중은요? 16,430원에 비중 20%입니다. 아, 근데 잘 안 가죠. 원전.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이슈는 많은데 잘 못 가죠. 예. 네. 그게.
예, 그 왜 그럴까요? 아니 제가 이제 그 지인분이 두산 NLBT에 일을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 한 물어보니까 공장 가동률도 그 이용해서 지금 30%까지 올라와 있고 네. 이제 2025년까지 100% 가동률로 보고 있다. 네. 그래서 실적도 원전이 돼서 이제 영이다가 이제 올라오니까 성장성도 되게 좋다. 네. 뭐 이렇게 하는데도 안 가요. 그렇게 주식이 쉬우면 다 움직이겠죠, 그죠? 주식은 인기가 없으면 안 가요.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 이쪽에 돈을 잘 벌어. 근데 이 내 주식이 안 가면 나한테는 좋은 주식이에요, 좋은 주식이 아니에요? 아, 나쁜 주식입니다. 근데 이 주식은 뭐 이 회사는 막 적자가 나고 막 돈이 막 안 움직여. 근데 맨날 올라가. 그럼 나한테 좋은 주식이에요, 안 좋은 주식이에요? 아, 좋은 주식입니다. 그렇죠. 이 회사는 이 회사 다니는 사람한테 좋은 거고 나한테는 안 좋은 거잖아.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아, 그렇죠. 그게 예, 인기인 예. 거죠.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 돈을 잘 버니까 앞으로 올라갈 거야라고 하면 다 떼돈 벌어요. 아, 예. 그만큼 어려운 게 주식 시장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기가 네.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아. 인기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가 있는데 그 원전을 본다는 게 사람들한테 소외되는 거죠. 소외되는 건 인기인 아. 거죠. 인기 예. 있는 거는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경매 같은 경우도 인기 있는 건 가격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예. 100원짜리 집인데 인기가 있으면 1,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예. 똑같아요. 이거 지금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까 아. 성장성을 얘기했죠. 예. 그 성장성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 인기가 아니. 없고 이슈가 없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슈가 터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 이제 어떤 제 얘기를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거는 수학에선 1 더하기 1은 2라고 하잖아요. 예. 2가 아니에요. 정답이 되면. 정답을 1 더하기 1은 2라고 써요. 수학에서는 맞는데 주식시장 예. 오면 1 더하기 1은 1도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는 아. 감정, 그다음 돈이 어디로 가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원전의 퍼포먼스는 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네. 봐야 되고 지금 당장 보기에는 안 좋은 종목이에요. 아. 좀 더 밀릴 수가 있어요. 15,000원까지. 아 그래요? 네. 저 사버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주도 섹터가 뭐냐?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예요. 네. 여기 순환 들어와요. 여기가 주도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네. 이 에너지 원전은 지금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축 가지고 많이 떨어진 거 사놓으면 돼요. 차 반이 지금 반도체 네. 올라갔고 자동차 올라갔고 네. 지금 자동차 네. 조정 들어오고 2차 전지 빠졌으면 2차 전지 타겟 받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걸 더 사느니 그렇게 보는 게 나아요. 이 종목을 살려면 나중에 16,000원 네. 넘어가면 사시면 돼. 17,000원 넘어갈 때 추세 위에서 탔을 때 사는 게 나아요. 아, 그래요? 예, 추세 밑이에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빠져요. 그러니까 추세를 올려 탔을 아... 때가 17,000원 넘어가야 시세가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아...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이 박스권이라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목 교체. 아, 그래요? 의견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한 시간 동안 상담이 끝났네요. 예, 상담 못한 것들은 다음 주에 하고요. 내일은 방송이었고요. 내일은 오프라인 강연에 토요일날 일요일 뵐 거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 강남과 대전에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성공적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나요? 카카오톡에서 이런 채널을 보셨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전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 대표 번호 1644-6646 이외의 번호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번호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해 주시길 바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